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번 달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들어간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자 서울대 병원장이 그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의료계는 현재 진행 중인 의사협회 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에 나설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서울대 병원장이었습니다. 김영태 병원장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분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 병원장은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이라며 투쟁보단 대화를 호소했습니다. 정부도 전체 휴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론 교수들이 요구한 전공의에 대한 명령 등을 철회가 아닌 취소해달란 건 수용 불가 입장이 명확하고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평가절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단체 역시 환자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휴진 철회를 요구했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환자 없는 좋은 의사가 왜 필요해요? 그렇죠? 첫째는 환자가 있어야 의사도 자기 분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원을 안 시켜줘가지고 괜찮은 거. 10일 날 저희는 예약이 잡혔는데 막막하죠. 서울의대에 이어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등도 휴진 여부 검토에 나섰습니다. 전국 20개 의대가 모인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최창민 위원장은 의사협회 총파업 투표 결과에 따라 의료계가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가 진행 중인 총파업 투표는 현재 50%를 넘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오늘 밤 자정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열어 총파업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